현대로템이 제작한 K2 전차가 지난해 폴란드와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K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상전에서 최고 화력을 자랑하는 명품 무기 K2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차는 주로 보병 앞에서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돌격하는 무기인데요. 총탄을 막아내는 두꺼운 장갑, 험한 지형에서도 주행 가능한 무한 궤도, 강력한 대포가 특징입니다. K2 전차는 2003년 개발에 착수해 13년간 연구를 거쳐 우리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오랜 연구 기간만큼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대한민국 육군 주력 무기로 사용되며 흑표처럼 용맹함을 발휘하라는 의미에서 K2 흑표라고도 불립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 효자로 알려진 K2 전차. 어떻게 세계 최강 전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K2 전차만의 특별한 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하고 긴 포신입니다. 55 구경장의 긴 포신을 지닌 K2 전차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포신이 길어지면 화약 연소성이 좋아져 포탄 속도가 빨라지고 명중률 또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자동장전 장치입니다. 자동장전 장치를 도입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는데요. 탄약수 운용인원이 줄면서 전차장, 조종수, 포수 단 3명으로 전차를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파워 엔진입니다. 파워풀한 1500마력 엔진을 보유해 신속한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 60% 경사면 운행입니다. 산지가 많은 국내 지형에 맞춰 60% 높은 경사에도 거침없습니다. 55톤 중량인 전차가 급한 경사면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세 제어 기능입니다. 유기압 변수 장치를 부착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포사격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형이 험난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전투력과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여섯 번째, 완전 방수 기능. 강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 수심 4m까지 잠수하여 도하가 가능합니다. 통상 전차가 강을 건널 때는 다리를 설치해 이동해야 하지만 K2 전차는 완벽한 방수 설비를 갖춰 물속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K2 전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전 세계가 인정한 명품 무기. 경남에서 만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K2 전차. 앞으로도 K방산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멋진 활약을 펼치길 기대해봅니다.